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찾아와도 별거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다른 만화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다른 만화의 캐릭터를 귀칼 세간에 데려오면서 댓글에 이 캐릭터 해주세요, 저 캐릭터 해주세요 라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빠르게 다 해보고 싶긴 하지만 워낙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 그럴 수 없죠. 그래도 굵직굵직한 캐릭터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가 원했던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대부분의 댓글에는 다른 애니의 강자들, 귀멸의 칼 세계관을 찢어버릴 수 있는 인물들을 대체로 적어주시는데 가끔씩 보면서 아니 이 캐릭을? 하면서 피식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캐릭 중에 몇 개를 골라 귀칼 세계관에 왔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데스노트의 라이토입니다.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전부 다 보지는 않았어도 데스노트라는 존재와 메커니즘 자체는 대부분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작품이죠.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라이토는 데스노트를 죽게 되는 천재 캐릭터로 엄청난 두뇌를 활용해 범죄자들을 처단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들고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가서 데스노트로 부장과 상인들을 다 죽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 숨어서 이름을 쓰는 구조가 아닌 혈귀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일반 혈귀 일에게조차 살해당할 가능성이 크죠. 두뇌 회전만 빠를 뿐 신체 능력 자체는 일반인 수준이기에 그 혈귀의 이름을 알아내어 곧바로 쓴다고 해도 그 이름을 다 쓰기 전에 혈귀에 덮쳐 죽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한자로 된 이름을 사용하는데 한국으로 대입해보자면 종타쿠, 이렇게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닌 종타쿠를 구성하는 한자를 쓰는 거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이름 속에 한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종이라는 글자에도 여러가지 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어떤 한자의 종인지 모르면 그 인물은 죽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토가 어찌저찌 잘 살아남아서 12개월을 마주친다고 해도 12개월부터는 대부분 본명이 아닙니다. 아카자의 이름은 하쿠지, 코쿠시보의 이름은 미치카츠, 이런 식으로 인간 시절의 이름을 버리게 되었고 혈귀가 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인물도 많기 때문에 본명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혈귀에게 직접 듣는 수밖에 없죠. 데스노트에는 가명을 쓰면 효과가 없고 다른 한자의 이름을 쓰면 효과가 없기에 라이토는 12개월 인물 중 단 한 명의 인물도 데스노트를 죽일 수 없습니다. 또한 무잔 역시 무잔의 본명을 알아냈다고 해도 계속해서 얼굴을 바꾸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라이토가 떠올린 무잔의 얼굴이 진짜 오리지널 무잔의 얼굴인지 아니면 변신한 얼굴의 무잔인지 알 수 없죠. 그리고 혈귀란 존재 자체가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데스노트로 죽일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혈귀는 인간만 먹으면 산다면 영혼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데스노트에 나오는 설정들에 안 맞게 되죠. 그 다음은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남도일입니다. 남도일은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는 고등학생 탐정이죠. 운동신경 자체는 또래들보다 좋긴 하나 애초에 액션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무지하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남도일의 전문 분야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건데 귀칼 세간에 들어간다면 혈귀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을 보고 혈귀, 너가 범인이야! 라며 지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한열차에서 전사한 쿄주로를 보고 범인을 알아냈어! 상처의 모습, 쿄주로를 이길 수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범인은 바로 상현삼 아카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자가 그래서 뭐? 하며 약한 인간은 죽어라! 남도일 사마. 물론 남도일이 전투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코난이 되었을 때 브라운 박사님이 여러가지 장비를 만들어주는데 시계 마취총과 언제라도 축구공을 꺼낼 수 있는 장비와 발차기 위력을 더해주는 신발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런 마취총과 축구공으로는 혈귀를 1도 죽일 수 없겠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무잔에 의해 혈귀가 된다면 우동사륜의 5개 가진 무잔보다도 훨씬 똑똑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남도일, 혈귀죠. 그 다음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속칭 코노스바의 메구민입니다. 메구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넘나 사랑하는 캐릭 중 하나인데 중2병스러운 허세 가득한 마법사로서 작중 엄청난 전투력을 지닌 마법사 일족인 홍마족 소녀입니다. 코노스바 세계관은 마법과 기사, 여신까지 나오는 꽤나 강력해 보일 것 같은 곳이지만
사실 병맛 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액션보단 코믹 요소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메구밍은 방대한 마력을 가지고 폭렬 마법 익스플로전을 사용하는 강력한 마법사라 귀칼 세간에 와서도 꽤나 활약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메구밍은 엄청난 공격 마법 익스플로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익스플로전만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 마법을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죠. 마법을 사용한 다음에는 온몸에 힘을 잃어 쓰러지게 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누군가가 업어줘야 합니다. 다만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일반 혈기 정도는 한 번에 태워죽일 수 있고 하얀의 혈기들까지도 익스플로전으로 태워죽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재생력을 가진 상현의 혈기들부터는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소멸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 메구밍은 짐덩이가 될 뿐이기 때문에 곧바로 살해당하겠죠. 또한 마법의 시전 시간 자체도 길기 때문에 마법 영창을 하고 있을 때 공격을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무잔에 의해 메구밍이 혈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중2병 혈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메구밍은 매일매일 폭렬 마법을 써야만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혈기가 된 후 폭렬 마법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쓸 수 있게 된다며 비로소 온 세상이 화염에 휩쓸 수도 있게 되겠죠. 성격 자체도 마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허세가 온몸을 지배하는 만큼 혈기 쪽에 서게 된다면 기살대원들과 싸우겠다며 엄청 찾아나설 것입니다. 귀엽지만 아주 위험한 혈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주인공 지우입니다.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엄청 긴 시간 동안 포켓몬들과 함께한 지우를 귀칼에 데려가달라는 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지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은근 강력한 캐릭입니다. 포켓몬스터를 애정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우는 초인적인 힘을 가졌죠. 100kg이 넘는 뮤츠를 들여다 던질 수도 있고 50kg 정도 되는 포켓몬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도 조금 무겁지만 괜찮아 이러고 있습니다. 피카츄의 10만 볼트를 견딜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전기 내성에 작중에서 보통 인간이라면 치명상을 당할 정도의 데미지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어떤 사람들은 지우의 강함은 거의 리자몬급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지우가 엄청나게 튼튼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현의 혈기선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연급까지는 지우가 맨손으로 붙들고 때려잡으면 아침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볼트도 견디는 몸으로 루이의 거미줄을 못 견디겠어요? 물론 상현급의 혈기 공격도 어느정도 버티는 체력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지우에게 강력한 전투 스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엄청난 피지컬을 가졌어도 딱히 전투 스킬이 없다면 상현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고 힘만으로는 상현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기에 결국 상현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의 인성 논란으로 인해 지우는 귀칼 세간에서 호되게 당해야 한다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악의적인 편집으로 지우의 인성 왜곡시킨 밈은 꽤나 재밌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녀석까지는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은 도라에몽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도라에몽 없이 귀칼 세간에 온다면 눈치 없이 굴다가 혈기에게 아니더라도 일반 불량배에게 얻어맞고 객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라에몽 같은 경우는 상상해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장비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담아 뿌리는 기계만 들고 있어도 무잔 및 상현의 혈기들은 그냥 발라버릴 수 있겠죠? 아 참고로 태양광 하니까 생각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드래곤볼에 나오는 태양권만 쓰면 무잔을 그냥 발라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태양권은 말이 태양권이지 태양빛을 뿌리는 그런 기술은 아니며 그냥 에너지를 통해 빛을 내는 것이기에 태양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권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기본 기술 중에 하나로 섬광탄처럼 상대의 시력을 잠시나마 안 보이게 하는 것이지 어떤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 아니죠. 어쨌든 도라에몽이 태양빛을 모아다가 쏘는 장비만 가져오면 귀칼 세계관 혈기들 전멸 싹 가능이지만 도라에몽과 친구가 같이 왔을 땐 도라에몽이 친구 그냥 손절하고 자기 혼자 돌아가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하이큐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이큐는 액션 애니가 아니지만 귀칼 세계관에 보내달라고 하신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얘네가 귀칼 세계관 가면 너무 짠하지 않나요? 하이큐는 스포츠 만화로 배구를 주종목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배구공으로는 아무리 강한 스파이크를 때린다고 해도 혈기를 죽일 수 없습니다. 배구공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공이거든요. 하이큐 애들은 와서 초반에 나왔던 색칠공 혈기랑 색칠공으로 배구하고 놀아주면 될 것 같네요. 스파이크 한 번에 손목 하나씩 날아가는 죽음의 배구. 그 다음은 소드아트 온라인의 키리토입니다. 사실 액션 애니 중에 가상현실 게임을 다룬 애니들이 많죠. 이 모든 만화들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가상현실에서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 있는 본체는 그냥 게임 좋아하는 일반인 수준입니다.
귀칼 세계관에 오는 건 게임 캐릭터가 아닌 본체가 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드아트 온라인의 키리토,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이 올인하려고 합니다의 메이플, 곰곰곰 베어의 유나, 오버로드의 아인즈 울고운, 이런 인물들이 그렇겠죠. 그쪽 세계관은 게임이고 귀멸칼 세계관은 현실이기에 게임 쪽 능력치를 빌려올 수가 없으며,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무장과 상인들도 그 게임에 접속해 캐릭터를 만들어야 형평성에 맞겠죠. 무장이 게임 캐릭터를 만들면 12개월 길드 같은 것도 설립할 수도? 마지막으로 종타쿠가 귀멸의 칼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냐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달리는데, 예전 Q&A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귀칼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귀살 때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타입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걸 애초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생존을 위해 엄청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와, 좀비 세상이 오면 난 바로 첫 번째로 좀비한테 물려 죽든가 해야지, 힘들게 왜 저렇게까지 하냐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기에, 만약 혈기가 내 집에 찾아온다면 저항하지 않고 여기요 하며 목을 내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무슨 호흡 쓰고 싶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귀칼 세계관에 가면 무호흡으로 그냥 영원히 잠이 들고 싶어요. 귀칼은 넘나 처참한 세계관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무장을 이기지 못하는 다른 애니의 캐릭터들을 귀칼 세계관에 불러와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 만큼 제 의견이 정답인 것은 아니며, 오늘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 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